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준미 씨 뉴스데스크입니다. 주말에 오늘 날씨는 흐렸지만 봄나들이 떠나신 분들 많이 있었을 텐데요. 하지만 때늦은 꽃샘추위로 꽃이 제대로 피지 않으면서 실망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은 하루였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오늘부터 닷새간 열리는 정읍 벚꽃축제의 현장입니다. 예년보다 빠른 봄 소식에 일부러 한 주 앞당겨 개막했는데 벚꽃도 상춘객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썰렁해진 산책로는 축제 현장이라고 말하기 민망해졌고 먼 길을 찾아온 사람들은 아쉬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사람도 별로 없고 가지고 지금 저도 빨리 집에 그냥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요 며칠 새 꽃샘추위가 찾아오면서 벚꽃 개화 속도가 갑자기 느려진 탓입니다. 주말이면 벚꽃이 만개할 거라는 예측과 달리 이곳 벚꽃나무들은 이제 막 꽃봉오리를 터뜨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말인 오늘 전라북도 지역은 낮 기온이 10도 안팎으로 뚝 떨어지며 마치 겨울로 되돌아간 것 같은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작년에는 이때쯤 왔을 때 만개했었는데 이번에는 하나도 안 피어서 너무 황당하고. 도내 곳곳에서 봄꽃축제가 열렸지만 예상치 못한 꽃샘추위로 나들이객들이 봄 분위기를 만끽하기 어려웠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